네, 이렇게 솜털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제 카메라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머리털이 나가지고, 이제 탈모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전문 장비로 막 이렇게 큰 거에다가 마이크 꽂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극히 그렇게 많거나 뭐 그러지 않고 되게 드문 편이죠. 뭐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조그만 소형 카메라나 아니면 뭐 컴팩트한 뭐 미러리스들도 뭐 저렴한 그런 카메라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면 바람 소리 때문에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재미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 역시도 카메라가 뭐 메인 카메라라고 할수 있죠. 메인 카메라가 소니의 RX100 마크 6를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이 외장 마이크를 따로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핀 마이크 따로 연결해가지고 제가 녹음기로 제 목소리를 따로 따서 이 카메라 소리랑 동기화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게 되면 좀 이러한 작업들이 되게 번거롭다라고 이러한 작업들이 좀 번거롭다고 해야 돼 이러한 작업들이 좀 번거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밖에서 촬영한 거 보면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갔다. 좀 그런 영상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 소리를 좀 없애려고 제가 뭐 윈드 필터나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찾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유튜버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찾았고 그래 가지고 그 제품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게 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이렇게 박스에 지금 담아져 있는데 네,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하필 블랙 프라이데이랑 좀 겹쳐 가지고 제품 받는데 한 2주 정도 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품도 못 듣고 네, 영상 찍으려고. 그런데 어떤 제품인지는 아니까 한번 뜯으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뜯게 되면 이렇게 털로 된 네, 이렇게 필터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이 보니까 몇 개가 들어 있냐면 이렇게 검은색 두 개, 흰색 두 개, 마지막으로 회색 두 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 6개의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접착제가. 이거는 좀 여분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붙였다 뗐다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뭐냐면 그 소형 카메라들은 외장 마이크를 달 수가 없잖아요. 내장으로 마이크들이 다 달려 있는데 바람 소리가 뭐 제거된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필터를 따로 붙여가지고 아예 바람 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줄 수가 있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국내에는 안 팔아가지고 제가 찾다 찾다 포기했었는데 네, 아마존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 제품을 좀 붙이려고 했던 게 지금 여기 찍고 있는 RX100 마크 6 그리고 제가 여기 또 따로 가지고 있는 네, 오즈모 포켓, 그 다음 이렇게 아이폰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들에 좀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제품이 좀 커가지고 오즈모 포켓이랑 아이폰에는 좀 붙이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제가 이 쓰고 있는 이 카메라에만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입김으로만 바람 소리를 한번 테스트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는데 밖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촬영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X100 마크 6를 보시게 되면 이쪽 위쪽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레오로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입김으로 좀 불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녹음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필터를 한번 추가했을 때 소리가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입으로 한번 좀 불어볼게요. 아, 뭐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입니다.
어차피 저는 위에서 따로 쓰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바로 붙여볼게요.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좀 많이 지저분하죠? 네, 이렇게 솜털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제 카메라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머리털이 나가지고 이제 탈모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제품은 네,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은 스테레오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소리를 아마 녹음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다가 한번 붙여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위에 필터가 좀 있다 보니까 바람 소리들을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밖에서 한번 이것을 꼈을 때, 뺐을 때 해가지고 영상 한번 같이 첨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리고 이 제품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외부 촬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붙였다 뗐다 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은 제품일 것 같고 좀 정기적으로 이 제품 좀 구입해 놓으면 좀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카메라가 이렇게 머리털이 좀난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품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는 한데 좀 좋은 품질의 소리를 수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이 제품밖에 선택할 제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아마존 링크 밑에다가 같이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링크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 구입 대금의 소액인가? 아마 그게 저한테 수익금으로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꼭그 링크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따로 검색해서 사나 그 링크로 들어가나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왕 하시는 걸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 필요하시면 밑에 링크까지 클릭해서 네, 아시죠?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나고 네, 밖에서 찍은 거 있으니까 바로 뭐 뒤로 가기나 끄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네, 밖에 나왔고 여기 필터를 지금 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람은 약간 선선하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띄어서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아마 지금 바람 소리가 잘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필터를 한번 껴보고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필터를 꼈거든요.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지는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또한 바퀴 뛰고 올게요. 확실히 필터가 있으니까 바람 소리가 네,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